오늘은 개팔자가 부러웠습니다. 어떻게 저렇게 넉넉히 맛있게 잠을 잘수 있나 몰라요. 그 시간에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. 그래야 먹을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. 열심히 일해서 감자를 얻었습니다. 토마토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. 앞으로 한 2주 뒤면 수확할 수 있겠죠?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. 이런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. 아기 수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그리고 참외도 예쁜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. 자연은 위대합니다. 그 옆에 제 후배 이가병군은 열심히 상추를 뜯고 있습니다. 체감 온도가 한 35도는 돼서 이렇게 쉬지 않으면 일을 하기 어렵거든요. 가병군은 수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네요. 열심히 일하다 휴식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강아지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. 워커홀릭 인간이 더 행복한지 아니면 세상 모르고 자는 강아지가 더 행복한지 나이가 드니까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. 세상 모르고